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허국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유틸렉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뭐 조정이 나온 것 같죠? 네,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여기서 특별하게 뭐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0.14%니까 물론 이제 위로 꼬리를 좀 달아서 4%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왔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전에 일단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보시고 추가하시면 되겠는데, 아 이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댓글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 댓글 들어오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저희랑 연결이 가능할 거고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도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주도주? 내가 생각하는 그 주도주가 맞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주도주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주도주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거 깨닫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저희가 무상으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카톡 채널 추가를 하고 요청을 하셔야지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무료 체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는 이런 수익률 나도 한번 가져가고 싶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 놓으시면 저희가 바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오늘 신청하시면은요 이번 주 일요일날 저희가 초대해 드릴 거고 교육해 드릴 거고 OT 진행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당장 매매 시작할 거니까 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꼭 신청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같이 매매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뭐 유틸렉스 다들 아시죠? 예, 워낙에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쭉 일렀다가 거래 대응과 거래량을 동반해서 추세를 돌려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고,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뭡니까? 이평선들의 이격이 아직은 컸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컸던 건데, 이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이평선들이 밀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게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이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은요 얘가 의지를 갖고 위로 가겠다라고 우리한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지금 우리가 매수하려고 기다렸던 그 영역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온다, 제약바이오들이 힘들 뭐 분위기가 좋지 않다 라고 하면은 유틸렉스도 어쩔 수 없이 지수의 영향을 받거나 제약바이오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밀릴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가 조금 자신 있어 하는 것들은 뭐예요? 이런 변곡점을 돌파했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 역대급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힘을 썼던 세력이, 이렇게까지 힘을 쓰면서 여기에 들어왔던 형님들이 지수가 밀린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까요? 아니죠. 방어를 해주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조정 구간은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차피 제가 영상을 여기서부터 찍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잡아가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양봉 라인에서 잡아가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미 두 달 동안 우리 좀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만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충분히 정리하고 나오면 된다. 여기서 정리하고 그냥 빠이빠이 할 종목이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저항받고 눌리면 또 매수할 거예요. 돌파하고 눌리면 또 매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뭐 12,500원, 15,000원 이 정도까지 계속해서 끌고 갈 종목이니까 굳이 뭐 내가 상한가가 나와야 돼, 상한가 두세 방이 나와야 돼, 그래서 올해 1월처럼 단기간에 이만큼 급등을 해야 돼, 이렇게 욕심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 충분히 좀 자리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슈가 붙으면서 이런 양봉들, 이런 파동들 여기서 빨리빨리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이런 슈팅이 나오면 그때 재빠르게 대응을 하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걱정할 필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뭐 외인들의 매도 창구를 놓고 보면은 역시 신한투자증권이 조금 붙어 있죠. 예, 그것만 좀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좀 느긋하게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도주라는 부분, 저희가 오늘 어떤 게 나왔냐 라고 했을 때 짜잔, 데모라든지 현대 에버다인, 소현타 메타 1등, 2등, 3등으로 나눠서 나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보내드릴 겁니다. 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도주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내가 매매했을 때 그 매매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확률이 높냐 낮냐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정보를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요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이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10번 매매에서 9번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겠죠. 네, 이거 다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료 추천 종목과 무료 체험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 저희가 다 초대해 드릴 겁니다. 오늘 나 무료 체험을 하고 싶어요, 무료 추천 종목 보내주세요 라고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요청을 하시면 당장 다음 주 월에서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요, 미루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저희한테 요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 한 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결과물도 보이시죠? 아니, 내가 한다고 해서 이 결과물이 빨간색 숫자가 파란색 숫자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이거든요. 24번이나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수익이 났다라는 것은 실력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 실력이 당장 다음 주에 어디 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고 오시면은 이런 수익률 저희가 챙겨 드릴 겁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또 일주일이 또 금방 갔네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유틸렉스 갖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